1대1로는 한자어로 한일자, 띠대자, 또 한일자, 그리고 길로자가 쓰입니다. 일대는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관통해서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를 의미하고요. 일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를 거쳐서 유럽을 잇는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합니다. 고대 동서양이 고려했던 교통로를 비단길, 즉 실크로드라고 불렀죠. 중국이 추진 중인 실크로드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가 구축되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 경제권이 구성됩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유라시아 대륙부터 아프리카 해양에까지 이르게 되죠. 자, 도로, 철로, 해로를 막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을 시작으로 고속철과 원자력 발전소 등 중국 첨단 산업의 해외 진출도 꾀하고 있고요. 위안화를 국제화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중심의 거대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중국의 야심이 담긴 프로젝트인 셈이죠. 일대일로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해인 2013년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 중 새로운 중국의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2013년 이후 3년간 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국가에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8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투자해서 18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선전하고 있고요. 2049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으로 아프리카 정상들을 대거 초청했습니다. 두 나라의 패권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국의 우군으로 포섭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나란히 걸어 들어옵니다. 시 주석은 이틀 동안 20개국이 넘는 아프리카 정상들과 숨돌릴 틈 없이 연쇄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서구 열강의 영향력이 컸던 아프리카를 중국의 우군으로 포섭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은 중국의 힘이 커지며 참가국 숫자도 53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우리는 일치 동의, 협조 공인 중국은 아프리카의 경제협력이라는 선물을 안기고 보호무역주의 반대를 이끌며 우군 영역을 아프리카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를 끌어들이기 위해 조성한 기금만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등이 제공하는 차관보다 중국의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Growth and development even more effectively. Growth and development that is mutually beneficial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o the African continent. 이 사진들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보고 뭐지? 하고 되게 놀랬던 사진들이에요. 보면 한자가 써 있으니까 그리고 인민복 입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인 것 같고 검은 분들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딱 보여지죠. 근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앉아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은 뭐냐면 중국이 당시 아프리카에 가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은 중국에서 교육받아서 돌아온 의사와 중국인 간호사가 이제 예방접종을 비롯한 각종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중국과 아프리카는 상당히 이제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다라는 것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뭐 50년간 뭐 900건의 사업에 뭐 440억 달러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퍼붓고 있었다라는 점을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빌려가냐 그러면 소규만에 나는 나라들한테 많이 빌려줍니다. 예,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왼편에 있는 나라가 이제 앙골라. 앙골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요즘에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케냐, 뭐 탄자니아, 수단 이런 나라들한테 이제 많이 빌려줘요. 많이 빌려주는데 이 중국이 재밌는 게 뭐냐면 돈을 빌려준다니 별로 적극적으로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지도 한 장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색깔로 이제 표시돼 있습니다. 색깔로 이제 표시돼 있는데 살구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저렇게 표시돼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3위라고 표시돼 있는 나라들은 뭐냐면은 중국이 세 번씩 부채 탕감을 해준 나라예요. 니네 돈 빌려줬는데 너희도 못 갚지. 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됐어. 탕감. 형님 감사합니다. 근데 다시 한 번만 좀 더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여기 좀 더 갖다 써. 이거를 이제 몇 번 이제 반복을 이제 하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보면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세 번, 두 번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뭐 저 카리브에 있는 쿠바 같은 나라도 두 번 탕감 받고 했는데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이제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빚으로 쟤네들을 구워 삶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빚으로 구워 삶으려면 더 악착같이 뭔가 받아내고 뺏어야 될 것 같은데 탕감해줘? 야 이건 뭐지? 상당히 좀 판단하기에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빌려주고 얼마 못 받았다 그러면은 막 언론부터 국회 정치권에서 막 난리가 나는 나라하고 그래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얼마 필요해? 1억 불? 또 빌려줘. 라고 하는 나라하고는 참 스케일